오늘은 GS 사과라는 걸 촬영을 해볼 겁니다. 지금 레벨이 사실 65밖에 안 됐어요. 예전에 했던 게 한 100이 좀 넘는데 200 정도 되거든요. 근데 200 정도까지 가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자주 못해요. 이걸로는 이걸로 방송은 저도 하고 싶죠. 근데 이걸로 방송을 하려고 그러면은 뭔가 꼭 꼬이는 게 있어갖고 방송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딜 한번 넣어봐야 되는데 딜을 넣어봐야 되는데 여기서 과연 지금 30개 남았거든요. 아직도 오케이 1장은 끝났어요. 아, 저 빨간색이 내려오게만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자, 계속 콤보가 나오는데요. 지금 오, 아이고 아이고, 아 이걸 내가 왜 못 봤지? 아, 자, 하나, 둘, 셋. 했어요. 두 줄 그냥 아주 두 줄을 끝장내 버렸네요. 13개밖에 안 남았는데 가는 거 안 되겠다. 13개밖에 안 남아서 안 되겠어요. 이번에는 꼴이 34개인데 과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저 위쪽이 되면은 좋은데 저 위쪽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오, 저게 됐으니 나름 괜찮은 편이에요. 오케이! 일단 하나는 풀렸고 두 개 풀렸어요. 지금은 이제 여기서 자, 이런 식으로 풀리면 뭐 끝장나는 거예요. 아주 풀리는 순간 이들은 죄다 끝나는겨. 지금 보시면 할 수 있을만한 애가 많진 않은데 그래도 이 정도로 일단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콤보랑 딜을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 자, 잘 보시면 지금 밑에 빨간 게 나 잡아줍쇼 하고 있어요. 이런 때는 그냥 이어버려요.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하면은 안 잊기에는 할 만한 게 너무 없거든요. 자, 방법을 하나 찾았으니
여기서는 이제 뭘 해야 되냐? 결국 인기 게임으로 가는 거예요. 시속 게임이죠, 약간. 지금 이 상황에서 터트리라고? 뭐 터트리는 것도 사실 좀 괜찮은 방법이긴 하겠다. 요걸 터트리자. 자, 이제 오 그냥 아주 그냥 다 쓰리텀 해버리는 거야. 아주 이제 하나 남았어요. 하나 딱 하나 저 오른쪽 거 하나 남았어요. 이제 빨간 게 되게 중요한 상황인데, 그러면은 이쪽 하나 더 내려, 하나 더 내려야 돼. 그렇지, 끝. 수고. 옛. 지금 이제 마지막에 저걸 한 이유는 맨 오른쪽이 내려가면 안 되거든요. 저 상황에 맨 오른쪽이 내려가 버리게 되면은 진짜 힘들어져요, 게임 자체가. 조금 감수하고 한 겁니다, 그래도. 지금은 일단 이 노란색을 풀어버리는 게 최우선이에요. 그리고 이 빨간색을 빨리 풀어야 됩니다. 지금 이제 4개 풀었어요, 4개 겨우. 4개 풀었고, 자, 여기서 이제 얘를 풀어버리면 돼요. 이쪽으로 풀어야지, 오른쪽으로 푸시면 약간 게임 양상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 일단 얘를 풀고 시작을 하세요. 이번 판은 좀 쉽게 가네요, 되게. 왜냐하면은 어렵게 갈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애초부터. 한칸 내려야 해볼만 하겠네. 오! 오, 잠깐만, 잠깐만. 잠깐 기다려봐. 빨간색을 내려야 돼, 그럼. 어떻게든. 지금 빨간색 내리기 애매하다. 초록색을 그냥 해버려. 끝났어. 게임은 끝이야. 이걸로. 자. 지금 마지막 마무리를 4로 했는데, 4로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번개 같은 게 나타나고, 3 곱하기 3으로 하시게 되면은 파이어가 나타나요. 근데 이 게임은 다섯 줄로 하시면은 다이아몬드가 나타나긴 하는데, 그 전에 다섯 줄로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상황 전제 조건 자체가 잘 맞아야 되기 때문에 다섯 줄이라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합니다, 사실은. 자, 일단은 자, 여기서 왼쪽을,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방을 내려버려요, 그냥. 이 상황에서는 사실 무슨 방법이 있냐? 일단 이거부터 해요. 이거부터 하고서 다음 방법을 생각해보자고요. 일단 얘는 지금 굳이 안 내려도 사실 큰 상관이 없으니 큰 지장이 없거든요, 게임에는. 일단은 얼음부터 풀어버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좀이 빨간색을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에는 좀 일러요. 빨간색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일단은 얘를, 자, 지금 이제 초록색을 점점 내려보고 있어요. 초록색을 내려서
자, 이렇게 해서 한 방을 또 매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이제 어? 이거다. 이거야. 오, 이거야. 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일단은 지금은 일단 얘를 그냥 해버려요. 그래도 지금 대세에는 지장이 없어. 일단 한 방을 풀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콤보 매기고 들어가면은 아주 그냥 끝나는 거야, 아주. 근데 이게 퍼즐류는 내가 원하는 곳에 콤보가 내려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점을 유의해서 쓰세요. 그리고 밑에 있는 다이아몬드는 엔간하면 과금해서 쓰세요. 쓰려면 세 개밖에 계속 안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쓰려면 과금해서 쓰세요. 네, 스타트를 했습니다. 이제 지금 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은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또 큽니다. 은결이 형이 마술 풀듯이 풀어요. 네, 계속. 여기서 이제 일단은 여기까지는 뭐 그럭저럭 현재 무난하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자, 이제 여기서 여기서 좀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되게 상황이 난처하거든요. 이제 좀 내려갈 때가 됐는데, 드립이 나올 때가 됐는데, 커피 같은 게 나올 때가 됐는데. 지금 커피 좀 다오. 그 예전에 드립 보면, 드립 써보면은 물 좀 다오 이런 거 있는데 언제 들어도 재밌어요. 물 좀 다오. 이거 진짜 난처하다. 우와. 일단 다이아를 하나 만들어요. 이런 때는 상황이 상황인 만큼 다이아를 만드는 게 낫습니다. 예. 자, 일단 내려요. 내려서 이쪽으로 몰아서 자, 일단은 일단 상황이 이런 만큼 그냥 내려요. 잠깐만, 잠깐만. 초록색 내려야 돼. 초록색 내려야 돼, 그러면. 자, 지금 이제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여기서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나올 게 나왔어요, 이제. 자, 나올 게 나왔습니다. 뭘까요? 이 다이아는 기능이 뭐냐면 옆에 있는 거 그대로 따라갑니다. 자, 빠이! 수고했어, 빠빠! 빠빠! 빠이어! 빠빠, 빠이어! 이런 식으로 그대로 따라갑니다. 네. 퍼즐은 약간의 운빨이 다 있어요. 진짜 운빨이 심한 장르 중 하나인데 실력도 기본 있어야 돼요. 기본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퍼즐은 기본 실력이 없는 곳에서 운빨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게 도박이랑 다른 거예요, 퍼즐 게임은. 자, 지금 이제 보시면 여기 내려야 되는데, 점점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자, 값도 내려야 돼. 커피값
자자자. 이제 더 내려야 될 텐데. 자, 요걸 내릴게요, 일단. 지금 뭘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저걸 풀려고 해도 풀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일단 그냥 내려볼게요. 그게 더 빠르겠어요. 자, 지금 우리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할수 있는 게요, 지금 별로 없어요. 저 위쪽부터 그냥 제거, 무난하게 제거해야겠네요. 위쪽부터 제거를 해서. 여기서 이제 자 이렇게 된 이상 아니야 그냥 아니 그냥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하나씩 풉니다. 차근차근 풀어야 돼요. 이제 지금 이제 납치범들은 대충 다 사라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보려면 해볼만 해요. 운만 좋으면 뜻대로만 나와주면 대충 돼요. 근데 안 나와주니까 그렇지. 야, 이거 내려갈 수 있는 게 없는데. 자, 여기서 해야 될 거는 이제 노란색이 나오는 게 제일 좋은 길이거든요. 그때 노란색이 안 나와 이런 때는 최대한 노란색을 날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저 파란색을 위해서 어떻게든 해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된 이상 여기서 시작을 해볼까,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저 화살을 두 개를 똑같은 걸 누르면은, 활, 아니, 화, 아, 불, 불을 두 개를 누르면은, 뭐가 생기냐면, 에휴, 안 되겠다. 빨간색을 눌러서라도 그냥 일단은 위기 탈출이 더 급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리스타트 할게요. 쿨하게 리스타트. 아니면 다른 스테이지를 아직 안 했으니까 지금 70탄까지 왔잖아요. 일단 58탄부터 해볼게요. 요것도 얼음이 있습니다. 얼음이 있다는 거는 일단 스테이지에 약간의 지장이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두 가지를 하셔야 되는데, 얼음을 풀면서, 이야, 이게 안 된다. 지금, 와. 뭔가 하나를 풀면 될 것도 같은데, 그 하나가 안 풀려서 문제예요, 지금. 다이아만 나타나면 좋겠지만, 이 상황에 다이아 나타나봐야 뭐 크게 쓸모가 있나요? 그렇지 않을 거니까 문제지. 자, 가자! 시간은 없어 죽겠고, 그게 문제는 시간이 없어요, 지금. 아, 가자. 시간이 없다. 시간이 너무 없다, 없어도 리스타트. 이렇게 된 이상
일단 풀면서 게임을 진행해야 돼요. 아! 왜 저기서 나한테 시련을 주는가? 자자자자 제발 노모 매치스 이게 나을 때가 있어요. 차라리 배치가 아예 바뀌어버리니까 어떤 게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 이렇게 되면은 일단 얘를 돌려서 반 바퀴를 돌려서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자자자 여기서 이제 자 중요한 거는 이제 흐름이 안 바뀐다는 거. 안 바뀔 것 같은 때는 그냥 무조건 나가세요. 얘를 한번 해볼게요. 얘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대충 첫 번째를 요걸로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를 두 줄을 내려버리는 거.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도 같은데 제 실력이 미천해서 그렇게까지 좋은 방법이 떠오르진 않았어. 자. 아 이게 니은자가 될 수 있으면 좋은데 니은자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네. 자. 아이고. 이렇게 폭탄이 설치가 돼 있으면요 3 곱하기 3 범위 내에 있는 건 다 끝장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 3 곱하기 3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범위가 안 돼요. 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힌트는 이거밖에 없으니 일단 힌트를 믿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자 힌트를 중간중간에 눌러주셔야 될 거예요. 모르겠으면 그래야만 게임이 진행이 되니까 할 수 없잖아요. 누구는 뭐 진행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니까. 예. 자. 와 이렇게 꼬이냐 꼬여도 이거 이러면 말도 안 되는 게 꼬여. 자 이 게임의 장점은 배터리가 진짜 안 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좋긴 한데 이 게임이 생각보다 유명하진 않아서 사람들이 별로 안 찾는 것 같아요. 동영상도 별로 없고. 와 근데 이거 어떻게 해볼 방도가 없다. 리스타트 한 번만 더 리스타트 불굴의 리스타트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짜. 와 진짜 퍼즐 게임은요 약간 끈기예요. 끈기 그거밖에 없어요. 운빨이 좋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근데 그 운빨이 실력이 없으면 아예 주어지질 않아요.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약간은.
물론 도박 잘하는 사람들 심리전도 잘 하지. 근데 자 나왔습니다. 기회가 왔어요. 지금 이게요. 줄 삭제를 할 땐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러기에는 너무 느릿느릿하게 가고 있는데 진행이 지금. 자, 일단 내리고 네 줄이 될 만한 걸 찾아보려고 해도 네 줄이 될 만한 게 한 개가 없어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진짜 처절하다. 뭐 이래 처절한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서 지금 자 그렇지 수고했어요. 한 줄 한 줄은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한 줄이 마감이 됐어요. 일단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라는 그게 현실이네요. 기가 막힌 줄 삭제를 했는데 타이밍이 이제는 안 따라주겠네요. 그냥 리스타트 했어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아무리 예상을 잘해도 이런 게임들은 우리가 도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도박사들도 못 맞추잖아요. 다음에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도박사들도 그렇게까지 못해. 당연한 거예요. 그들도 사람이야. 일단 다른 영역에 있긴 하지만 그들도 사람이라. 도박사라고 해서 100% 맞추는 거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무슨 도를 믿으십니까? 이런 느낌인데 지금. 믿다 보면 깨지겠지.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정확하게 제 느낌이 지금 딱 그겁니다. 걸쳐 있는 게 되게 약속한데요. 이건 뭐 답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자 자 여기서 이제 좀 내려가 보실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면. 자 이런 때는 일단은 세로로 보내주세요. 최대한 보낼 수 있는 모든 세로 줄을 다 보내주세요. 자 지금 이런 때는 당연히 가로 줄을 보내주셔야 돼요. 이제 안 되겠네요. 메뉴로 가겠습니다. 이걸로 해볼게요. 맵이 맵발도 받고 운빨도 받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 게임 특성이 약간 맵발만 받는 게 아니라 운빨도 같이 받아요. 네.
일단은. 이야. 자, 여기까지 왔으면 지금 이제 위쪽에는 일이 또 있고. 자, 여기서 이제 얘를 하나 더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이제 터트려주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거든요. 지금 이제 또 한 번 더 터트려주시면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올 것 같은데 그 상황이 그렇게 쉽게 오진 않거든요. 예, 지금 이제 요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퍼즐들은 약간 공통된 공식이 있는데 진짜 될 때는 열심히 하면은 잘 되는데 안 될 때는 아무리 해도 지럽게 안 돼요. 네. 자, 여기서 이제 터트려주고 한방 터쳐주고 이제 좀 내려와주면 괜찮을 텐데 차라리 이런 때는 저 힌트대로 너무 가지 말아요. 저 힌트가 100% 믿을만한 힌트는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좀 아무 때나 믿을 수 있는 힌트라면 좋겠지. 근데 그 정도 급의 힌트는 아니야 저게. 그냥 힌트는 제가 계속 눌러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언젠간 좋은 게 나올 것 같아서 눌러보는 거예요 사실. 그건 아니고 일단은 뭘 생각을 해야 되냐, 뭘 염두에 둬야 되냐면 지금 자 지금이다. 자 여기서 이제 11개가 남았거든요.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씩 내려야 되는 타이밍이고요. 자, 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일단 저 얼음도 깨야 되고 지금 좀 바쁩니다 상황이. 이거 참. 안 되겠네요. 리스타트. 될 때는 진짜 잘 되는데 이게 안 될 때는요 진짜 안 돼. 자, 타임은요 최대한 박스를 깨주시는 게 우선이에요. 원래 정석은 박스를 깨주시는 게 우선이고 그리고 이제 그 정석대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저기서는 지금 얼음이 나오니까 얼음을 깨주셔야 돼요. 정석대로 안 될 것 같은데. 자, 가자! 오, 예! 가자! 리글리글리글리글 뚜뚜뚜뚜뚜뚜 리글리글리글 저스트 리글리글리글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번개번개끼리 터치면 십자가가 돼요. 일단 오, 지금 이제 불꽃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게임이 여기서 끝나죠. 이제 그렇지, 여기서 끝났지. 정확하게 끝나네 아주. 왜냐면 한 개밖에 안 남았고 그 한 개가 지금 세 개짜리기 때문에 어떻게든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30초였지만. 야, 이거 깨느라 내가 지금 방송을 몇 번 바꾼지 모르겠다 진짜. 59탄은 제가 깼기 때문에 65탄 다시 갈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일단 보이는 대로 밑으로 내려주시는 게 우선이에요, 사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4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급한 일이 있어갖고 잠깐 뭘 하느라 잠깐 쉬다 나온 거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번개가 또 있으니까 상황에 맞춰서 써주시면 돼요. 자, 이제 얘로 자, 하나하나씩 줄여가 나가는 겁니다. 개념 자체가 지금 뭔가 될 것 같기도 한데 가로막혔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안 돼요. 이제 빨간색 이걸로 4개 만들라 그랬는데 안 되네. 그게 안 되네. 그걸 하려 그런 건데. 4개를 만들라 그런 건데. 그렇지. 이거지. 한타. 한타 나왔지, 한타.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는 딱히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뭘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와우. 이거는 그냥 예스. 요것만 터치면 돼. 일단 터치면 돼. 특혜든 터치면 되는데. 자. 빨간색을 내리든 둘 중 하나는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사실 내리는 거죠. 네. 내려야 되는데. 저걸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든. 아이고 참. 내가 왜 저걸 못 봤지? 일단은 최대한 스노우볼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저걸 내가 왜 못 봤을까? 한타각도 나왔는데 분명. 한타각 나왔는데 한타각. 이게 아닌데. 다시 할게요. 한타각이 나왔는데 한타각을 제대로 못했어요. 이런 각도기 진짜. 한타각도기가 제대로 안 나왔어. 한타각도기. 지금 이제 좀 내려주시고요. 저거 오른쪽 거 내려야 되는데. 근데 내릴 수가 없어. 이렇게 해서 하나 내려보고 자자자자자 어떻게든 한번 한타를 노려보자. 한타 싸움은 해야 되니까. 한타 한번 나왔어요. 안 되는데? 이거 노린 거 아닌데? 자. 오오오. 자. 밑으로 일단 내립니다.
이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어요. 더 내려야지 뭐. 이게 뭐야? 오,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자자자자자. 오, 각도기가 나왔어. 각도기가 나왔어 지금. 아니네. 각도기가 아니었네. 미련 없이 버립니다. 이거는 지금 각도기가 안 되면 미련 없이 버려야 될 상황이었어요, 애초에. 어, 각도기다. 각도기. 제대로 각도기. 자. 오, 두 줄. 두 줄 버렸고. 여기서 이렇게 끝을 내고 일단 한 줄에 두 줄 각도기, 거기다가 이런 각도기가, 응? 각도기 설계를 잘못했다. 자자, 지금 이제 위기가 왔어요. 아주 큰 위기가 왔어요. 잘 되고 있었는데. 지금 각도기를 어떻게 써봐야 된다냐. 각도기가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자, 각도기가 한 개 더 나왔어. 잘만 하면 진짜 각도기야 이거. 조개 막아갖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네요 지금. 아, 어? 잠깐! 잠깐! 이거면 돼, 이거면 돼! 지금 지형을 하나 잘 보고. 네, 여기서 이제 한타 각도기 나오는 거지, 한타 각도기? 아, 실패다. 실패야, 실패. 각도기 제대로 나온 줄 알았는데 내가 각도기를 잘못 설계했어. 자, 아, 각도기 팝니다, 각도기. 한타 각도기 팔아요, 한타 각도기. 아, 그래. 지금 뭔가 난해하게 나왔어요 상황이. 분명히 어떻게 보면은 맞게 나온 각도기인데 어떻게 보면 되게 잘못 나온 각도기라. 아우, 이게 이런 애매한 상황이 계속되면 진짜 힘들 것 같은데 지금. 분명히 잘 나올 수도 있었던 각도기가, 아, 안타까워요 지금. 이런 각도기가 잘 나온 각도기였는데. 오, 이건 진짜 잘 나온 각도기였거든요 방금 거는. 다른 때 각도기랑은 좀 달랐어요. 그 스테이지에서 나올 수 있는 최강의 각도기였습니다. 네. 오, 지금 약발은 지금 약이야, 약. 완전 약각도야, 약각도. 지금 각도기 한번 재야죠 지금. 각도기 가야죠, 각도기. 아, 여기서 지금 무너지나요, 여기서. 아, 이게 뭔가요 지금. 아, 이게 여기서 무너지나요 지금. 아, 이게 이럴 수는 없는 건데 왜 여기서 무너지나요 지금. 자, 지금 한 판은
판타는 쉽지가 않죠. 지금 상황에서 여기서 내리고 여기서 또 여기서 각독이 한번 일어나나요 지금? 각독이 한번 일어나나요 여기서 지금? 이거는 진짜 각독이에요. 각독이 완전. 와 이거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와. 근데 이거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뒤집기 이미 어렵습니다. 이 상황에서 뒤집는다는 거는 사실 거의 신의 버클러라는 별명이 나올 정도로 쉽지 않아요. 이 정도 상황에 이 정도 각도기가 나오는 게 쉽지는 않죠. 지금 이 정도 각도기가 나오려면 지금 얼마나 어마무시한 상황이 나와야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각도기가 한번 제대로 일어나야 되거든요. 각도기가 이건 안 돼요. 이건 누가 해도 안 돼요. 99.9% 안 돼요. 예. 안 될 것 같은 건 과감히 버려야 되는 판이에요. 원래 그렇습니다. 안 될 것 같은 거 뒤집지 마요. 너무 힘들어져요. 지금 첫 번째 판이 나왔거든요. 일단 여기서 지금 첫 번째 별이 나갔고요. 이제 지금 좀 세로의 가망성이 있는 녀석을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얘를 선정을 하면은 어디서 나오냐가 중요한데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가 게임이 시작인 건가요? 지금 여기서 지금 이거는 지금 제가 뭔가 설계도를 잘못 지어줬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 정도로 타이밍을 잘못 쟀다라는 말밖에는 안 나오는데요. 자, 과연 이거는 지금 이거밖에 답이 없네요 지금. 오오오오 이게 뭐지 지금? 자 지금 상황에서 지금 나올 수 있는 최선의 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여기서 지금 무너지나요 이제.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는데 지금 제대로 된 게 나올 뻔했는데 여기서 무너지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지금. 지금 선수 입장에서는 너무 허무하거든요. 이게 잠깐만 이거는 어떻게 짜면 될 것 같아. 자 지금 어디서 특혜 들어가야 되냐면 저 두 번째 라인에 최대한 넣어야 되거든요 일단. 자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문제는. 자 여기서 끝을 내야지. 끝을. 그렇지. 여기서 뒤집었구나. 여기서 뒤집었네요 결국. 와
못 뒤집을 줄 알았는데 나를. 74탄을 다시 해볼게요. 여기 지금 초반에 각도기를 재실라 그러시면 좀 힘든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그냥 천천히 밀으세요. 뭐 그거 말고 답이 없지 뭐 사실은. 정해진 답은 없는데 그만큼 애매하단 소리예요. 지금 상황 자체가 되게 애매하기 때문에 어떻게 끌고 가느냐가 되게 중요해지거든요. 오, 이거는 지금 진짜 한타 싸움 시작된 거예요. 우와, 여기서 지금 불꽃 튀는 한타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제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요. 자, 오, 시점이라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이거는 우와, 그냥 한타를 한 방에 없애버렸는데 이게 단점도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하면은 이게 얼음이 어떻게 다시 갈지 모르거든요. 제가 MC 놀이학기 아니니까 한번 돕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제 이제는 한타가 중요해졌어요. 한타가. 오. 근데 롤은 안 해요. 한타 얘기 많이 한다고 롤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롤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옛날에 해봤었습니다. 근데 한타 싸움이 정말 사실 어느 장르에서든 한타 싸움은 중요한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의 한타 싸움은 그야말로 극적인 한타 싸움이죠. 사실 노란색이 나와야 되는데 이 시점에는. 자, 오, 이거는 지금 어떻게든 하려는 게 보이네요 지금. 와, 이거는 줄이 3개예요. 줄이 3개, 무려 줄이 3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딱히 더 유리한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파이어 3개가 아니라서 그냥 살짝 어드밴테이지가 있는 정도라 크게 유리한 게 아니에요 사실 저거는. 지금 한 손밖에 안 나오는데요 이거는. 자, 최대한 방법을 찾습니다 이런 때는. 이제 6개 남았어요. 6개 남았는데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요거 아니면 요거였어. 4개인데 남은 게 7개예요. 7개인데 플러스 2개가 더 있어서 9개입니다 못해요. 던지고 나가야 돼요 이런 때는 무조건. 이거는 되게 어려운 스테이지입니다. 왜냐하면은 자 이때 말고는 한타각을 쓸 수가 없어요. 각도기 쓰셔야 됩니다 이런 때. 지금 상황에서는 자, 여기서 지금 자, 지금 이제부터가 시작이거든요. 지금 와 하면 달려야죠 그냥. 예, 지금 위부터 달려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아래부터 달면 그거는 무리하는 거거든요. 와 하면 지금 이제 달려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 이거는 이제 진짜 달려야 돼요 여기서.
여기서부터가 게임이 시작이 되는 거죠. 와 하면 그냥 아주 이제 달리는 시점이에요. 여기서 끝입니다. 네. 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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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링. 네, 운 좋게 참 쉽게도 나왔어요. 저런 때는 무조건 위부터 제거를 해주세요. 위부터 제거를, 밑에서 제거를 하시게 되면은 약간 좀 힘든 감이 있으니까 위에서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밑에서는 하지 마세요. 별표 다시 할게요. 여기서는 지금 방법이 크게 없습니다. 오! 여기서 이제 노란색이 나오니까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지금은 사자리 각도로. 자, 지금 한타 싸움 각인가요? 아니면 한타 싸움 각이 아닌가요? 네. 지금 지금 이제 파란색을 건드린 거는 아무래도 이 파란색이 지금 잘 맞을 것 같거든요. 오, 지금 한 줄 내렸어요. 일단 한 줄 더 내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 줄을 더 내렸다라는 게 중요해요. 자, 또 한 줄 더 내려야 되는데. 아, 요게 안 돼. 요게 안 돼. 요건 아니고 일단 요거밖에 없니 설마? 와 너무 어였어? 아 이럴수가. 꼭 네 줄만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자, 여기서 지금 파란색으로 줄을 만들었고요. 자자자자, 진짜 각도기가 나타났어. 이제 어떻게든 해볼만해졌어. 각도 잘 재야 돼요. 한타 싸움은 이런 장르의 게임에서는 더 중요하죠. 제가 예전에 테일시커라는 게임을 찍으면서도 퍼즐은 운빨이다라는 말을 제가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그 비슷한 말을 했던 적이 있는데, 네, 당연한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다. 다시 해볼게요. 그까 했고 뭐 다시 하면 되죠. 자, 일단은 풀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 중요한 게 왔어요. 지금 많이 풀렸어요. 지금 한타 싸움이 이렇게 커졌을 거라는 생각은 저도 못했는데. 자, 지금이 시작이지. 지금이. 길템이. 자, 이제 오른쪽은 다 풀렸어요. 이제 왼쪽을
최대한 점거를 해볼 차례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각도기를 정말 잘 제지하는 각도 드립이 의미가 없어요. 커피 배달 왔어요. 자, 아 이거 13개밖에 안 남았어? 이걸 어떻게 하란 말이야? 사실 이 게임은 깰 수 있는 타임이 와야 깨는 거예요. 원래가 그래서 이 게임도 약간 현자 타임이 좀 오는 편인데, 그것 때문에 현자 타임이 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 가자 가자 가자. 어 안 되네. 아 리 다른 걸로 리. 자, 또 별을 내려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저 상자들을 깨긴 깨야 되거든요. 어떻게든. 근데 이제 그냥은 깰 수가 없으니까 중앙에 있는 녀석들을 최대한 깨봅니다. 근데 그냥 깨시려고 하시게 되면은 더 힘들어지니까요. 어디서 깨야 되는지 한번 보고 깹시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얼음 깨는 수밖에 없겠다. 자, 여기서, 아,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아, 이게 아닌데, 지금. 이게 아니었어요, 이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게 아닌데. 자, 지금. 지금 일단 두 줄은 나왔거든요. 오, 지금은 일단 순간 삭제를 해버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자. 두 번째로 내려오질 않았네요. 이렇게 된 이상 오 이거지 나름 해답을 찾았어요. 이걸로 끝. 인퀴지터. 예. 진짜 우주선 하나 날리듯이 끝났네요. 자, 시작을 해보죠. 밑에 있는 6개만 어떻게 잘하면 된다라는 게 정의인데, 지금 단순히 그게 답이 아닌 것 같아요. 느낌상. 자. 오, 지금. 지금의 포텐이 그렇게 쉽게 끌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저기가 다 얼게 되면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거든요, 지금. 오, 세 줄! 세 줄이 풀렸다는 게 지금 기적적인 상황입니다. 네. 되게 어렵게 세 줄로 풀려났거든요. 이 상황에서 할수 있는 거는, 끝났네요. 오. 이걸로 끝날 줄이야. 오. 대박. 퍼센테이지가 2%이지 남았거든요. 한 3%이지 남으면 방송 끝내겠습니다. 네. 게임을 스타트했어요. 지금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지금 하는 게 오, 이제부터 게임이 시작이죠. 예. 여기서 각도기 하나 잘 재면 끝을 낼 수가 있는데요. 네. 이게 바로 각도기! 정도 각도기가 나오기 쉽지 않은데. 지금 각도기가 잘 나와줬어요. 와. 자, 각도기 하나 더 나와줘야지, 이제. 자, 각도기 또잘 나와줬으니. 여기서. 가운데를 없애는 게 낫고, 지금은. 오, 세로가 적절하게 나와주면서, 오, 이 패턴 게임이 뭔가 다양화가 됐어요, 지금. 오, 지금 상황에서는, 오! 오, 이거는 지금, 오, 어떤 상황이냐면 대충, 이제, 한타 싸움을 만들으라고 했는데, 그 한타 싸움이, 되게 쉽게 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건 끝이지. 요렇게 끝내면 끝이야. 다이아몬드가 있으면요, 게임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뭐 다이아몬드끼리 부딪히는 건 얘기를 했었나 모르겠는데, 다이아몬드끼리 부딪히면은요, 그냥 이판 자체가 삭제가 돼요. 대신 잘 써야 돼요. 삭제가 되는 대신 엄청 잘 써야 돼요. 아, 아깝다. 저 다섯 개를 못 봤어요, 제가. 그렇게 된 대신 뭐 이쪽으로 가야죠, 뭐. 일단은 폭탄이 있을 때는 폭탄이 있는 쪽을 터쳐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지금은 각도기는 각도기 재는 사람한테, 약사는 약은 약사한테, 각도기는 각도기 제조사한테. 각도기가 잘만 제조되면은 아주 무서운 도구거든요. 네. 각도기로 투석도 할수 있어, 심지어.
자, 일단 여기까지는 오, 이 빨간색이 중요해. 이 상황이면 빨간색을 지금 터치는 게 중요한 건데, 자, 이제는 빨간색이 제대로 터졌었어야 되는데, 아, 이 빨간색이 제대로 터지지 않는 바람에 무용지물이 됐어요. 정확하게 무용지물 됐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끝을 낼 시간이죠. 이야, 이거는 그냥 아주, 이야, 이렇게 호탕하게 끝이 나는 스테이지가 됐네요. 오, 엄청 잘 끝났어요, 진짜. 이렇게 해서 지금 또 스테이지를 끝내고. 좋다. 좋다, 좋아. 지금은요, 일단 처음은 무조건 저걸 갈 수밖에 없고요. 오, 지금 이제 각도기가 어떻게 제조되느냐에 따라서 게임이 확실하게 달라지거든요. 네. 자, 맨 오른쪽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왠지는 조금만 보셔도 알 건데. 맨 오른쪽, 맨 왼쪽 이런 게 좋아요. 아, 오른쪽 각도기만 제대로 장착이 됐어도. 과연 각도기의 운명은? 한국산 각도기의 운명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안 되니 뭐 할 수 없죠. 아, 각도기도 아무 때나 나타나는 건 아닌가 봅니다. 리스타트 메뉴로 갈게요. 여기다 배터리도 지금 다 돼가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여기서 각도기가 제대로 제조가 된다면 어떻게 게임이 전개가 될지 몰라요. 이거는 결국 각도기 싸움이거든요. 어떤 각도기를 제가 갖고 오느냐, 상대방이 어떤 각도기를 갖고 와서 상대방을 막고 있느냐, 이게 한타 싸움의 묘미예요. 각도기를 어떻게 쓰느냐가 이 게임의 묘미죠. 야,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 각도기를 쓴다는 거는 사실 좀 무모한 거예요. 자, 일단 위쪽을 어떻게 제거를 해놨으니까. 어? 좋다, 좋다, 좋다. 지금이다. 저쪽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뿐이다. 저쪽을 제거하고 나니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상황이 됐어요. 얼음이 얼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잘 보고 해주셔야 돼요. 자, 이번 각도기는
이거 진짜 각도기가 너무 애매한데요 지금. 이거는 지금 이거는 무리예요 무리. 이걸 이 게임을 뒤집는다는 건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네. 게임이 많이 기울었죠 지금 상황은. 아 슬프게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